신규 보고서. 자, 그냥 뭐 사람만 지나가고 있네요. 아, 말씀 드릴 순간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북 고양이도 풀코스 들어갑니까? 아, 그렇습니다. 너구리에다가 한 가지를 플러스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산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자, 포획철석으로 고양이가 고양이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포획철에 들어갔습니다. 리모컨. 통학금진 풀서비스 들어갑니다. 지금 아주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귀가 아주 지저분해요. 저 중간중간에 시간 증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후닥닥이 끝났다. 확 긁히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풀코스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약속한 대로 풀코스 처방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이라이트 코스 병원으로 옮겨서 그 시기 제거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수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에서는 그래도 매주 어떤 동물이든 간에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산책을 하기 때문에 매주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대가리. 지금 나온 고양이는 뭐 지난주 등짝 쳤고 오늘은 뭐 이제 포획까지 해서 치료까지 했고. 아, 말씀드린 순간 숲 뒤편 도로 쪽으로 올라타겠습니다. 어, 저 누구리 아닙니까? 누구리가 찾았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상당히 총총거립니다. 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뒤를.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양이를 잡고 마취를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좀 불량량 분위기예요,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야, 숲속은 사라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심상치 않는 분위기를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당히 부지런히 막 조급하게 도망가는데? 이 봉구에 천천히 가는데? 길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약을 발라주고 이런 것을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 정찰병이 가가지고 긴급 보고를 해줄 거예요 아마.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이렇단 말이죠.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3시를 훨씬 넘었습니다. 너구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너구리가 아, 고양이다, 고양이. 아, 금증 고양이. 저 금증 고양이는 저희 프로그램과 사연이 있는 고양입니다. 등짝을 치고 나간 고양이죠? 예, 그렇죠. 아, 고양이가. 아, 자, 리모컨 준비해주세요. 저로 들어가는군요.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리모컨 준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들어가진 않고. 네, 밖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여의치가 않아요. 먹고는 씻고. 저번에 등짝은 성공이 나고 윤박수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계속적으로 장고 끝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견해가 반반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스타트! 모탈 스타트! 야, 오늘 저녁에 두 마리 잡는 거야. 신박동아 지금 쿵쾅쿵쾅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저분해. 이거 보세요. 진드기가 있어서 몹시 가려워서. 무척 괴로워하겠군요. 아까 그런보다는 눈이 조금 못 쓰겠어요. 많이 열렸나요? 예. 완전 풀렸어요. 치아 상태가 아, 예, 약간 어려요. 한 두 살 정도. 왔다가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잖아. 괜찮아. 이럴 때는 좀 안정을 좀. 그렇겠다. 자, 이 녀석 주사 놓으니까 아주 싫대요. 마지막 풀코스. 그리고 마지막 풀코스. 향수 들어갑니다. 우와, 자, 저 너구리를 계속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 고양이가 잡힙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약속했던 풀서비스 다 예.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돌아갔어. 수술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개가 멀죠. 너무 자욱해가지고 고객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너구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말이죠. 여기 있어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내일 안 나오면 모레 또 시청자 여러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1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윤신근 박사님은 중요한 수술 때문에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술인지 알고 계시죠? 주인가? 주인 큰 샌드위치 왜 가립니까? 저 말똥가리고요. 뒤에 막 두 마리 날라왔는데 지금 작은 것은 상전호입니다. 싸우는데요? 예, 보기 드문 일이지만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만 하면 이 새들이 차량을 협조를 해줘요. 상전호는 제자리에서 허버링이라고 하는 전기비행을 잡아요. 허버링.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면 싹 내려가서 이제 잡죠. 말똥가리가 도망을 가네요? 큰 것이. 저렇게 막 싸우는 장면 같은 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드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산속에서 본다면 텐데 여러분 세계 최초입니다. 도시 속에서 맹금류가 싸우는 모습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너구리 오늘 반드시 저희가 포획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다 준비해놨거든요. 예. 저희가 말이죠. 포획틀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딱딱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친화형으로 밑으로 위장할 수 있는 풀을 덮을 수 있게 만들고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봐도 야 친구들이 있나 보다. 유인을 하기 위해서 박제너구리를 이 안에 넣고. 야 그렇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좀 일찍 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전원주택에다가 박제를 넣지 않고. 너구리가 똑똑한지는 않았지만 서울너구리는 진짜 서울너구리네. 너무 똑똑해서 지금까지 했던 장치들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방송이 지금 현재 5주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이 지겹다. 또 한 마리 턱 못 잡느냐.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정도면 너구리들은 어디 있을까요? 햇볕이 나와 있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요. 이런 나무숲이나 덤불숲에서 잡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양재천의 그 덤불숲. 네. 이렇게 찾아서 네. 혹시 너구리가 바로 잡아가지고 무슨 장치 달아드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숲속을 한번 쭉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곳에서 너구리가 자기 자요? 건물 사이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잡니다. 박스에 자는 거? 금화로 시골 자요. 아니, 양계천에서 못 봤어요. 이게 한번 쭉 영상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이거든요. 예? 이게 초겨울에 어떤 거 너구리야 어딨니? 나방의 아기 있다가 부활을 해서 나간 겁니다. 아 나가버렸습니까 이미? 예,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동그란 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이 예. 나방들의 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 되겠네요.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스펀지처럼 생긴 이런 물질로 덮어놨죠. 요건 거미줄이죠? 거미줄인데 여기 거미가 살아있는 잠깐만요.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살아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이게 탁탁 쳐가지고 움직여줘야지만이 박사님이 거니까 살아있으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얼려. 네, 살아있습니다. 이야, 살아있네요? 네. 그곳은 바로 껍질을 벗어냈던 탈피각입니다. 허물을 벗었고. 허물 벗는 우리 허물 벗는 꽃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성체로 겨울을 나는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놓고 불면은 갑자기 다리를 쩍쩍 움직여요. 아, 뭐야? 어떤 때보다. 뭐 좀 쌌다. 어머, 좀 더 보세요. 열기가 나올 때만 또 움직이죠? 아, 그러네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네. 입 냄새 때문에 가네요.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요. 아, 탈피각. 네, 탈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를 파면 매미의 유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둘레를 파면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집니까? 예. 대신 삽을 주시면 돼요. 삽. 왜냐면 매미 유충이 한 40cm 이하에서 자라거든요. 30cm. 유충이 이만합니까?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두 개만 손에 딱 올려놓으면 한 주먹 될 만큼 큽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삽을 갖고 와서 파대면 유충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유충이 없다 하더라도 유충이 다니는 길이 삽질을 하면 딱 보여요. 이렇게 둥글게 나 있는 흔적 이런 것이 바로 매미 유충이 땅으로 올라왔던 자리입니다. 보입니까? 구멍이. 이야 이 박사님. 오 이봐. 이거는 두더지가 올라왔던 자리 같고요. 30cm 하잖아요.
아직도 15cm를 더 파도 되는데. 어떤 때는 뭐 한 2m? 10cm입니까? 오! 뒤로 가는 건가? 앞으로 가는 건가? 뒤로 가네? 이쪽이 머리에. 이거 또 앞으로 가네? 앞으로 가네? 어디입니까, 머리가? 이쪽이 지금 주둥이고요. 여기 두 개로 나와 있는 것이 더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네가 앞뒤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자, 뒤로도 갑니다. 여기를 막으면 또 지네가 또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뱀쇼, 악어쇼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새처럼 지네쇼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또 양재청 건너편 숲속 밑에 호핵전 전원주택이죠. 나무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 본부입니다. 여기가 메인 본부고 저기 다리 위로 적외선 카메라가 한 대 있고 네. 저 아파트 옥상 위에 지금 이제 카메라 6대 텐트 2대 스텝 40명이 너구리 한 마리에 매달려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사는 겁니까? 너구리가 가진 생태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 텐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 9시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포획틀을 자세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포획틀입니다. 완벽한 전원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 뭡니까? 순대가 있고요. 순대! 너구리 암컷을 지금 순대를 먹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박제! 아직까지는 뭐 9시이기 때문에 날씨는 춥습니다만 완전히 불이 뛰어요. 오, 아주 최저하시는데 과감합니다. 아주 과감하죠? 자, 우리 유신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마치고 회복실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치료비가 전혀 무료죠? 예, 그렇죠. 하긴 뭐 그 받을 데도 없죠, 돈을. 네, 그렇죠. 자, 오늘도 만약에 너구리가 나타난다면은 박사님께서 너구리 종합 검진 들어가고. 아, 말씀드렸으니까 이분가. 강아지입니다. 아, 이게 무슨 종입니까? 그래서 우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길거리에다가 예. 노상 방뇨 산다고 했습니다만 무단 방뇨는 아니고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네네. 하고 온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날씨 오늘 차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리 위에서 촬영하고 있는 분께서 저분이 사실 제일 고생합니다. 차가 달리기 때문에 바람이 또 일어나죠. 그러나 또 사실 말이죠. 대충대충 하기도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시에도 제 자리에 저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구리 포획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양재철 명물이죠? 뒤로 가시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뒤로 갑니다. 저기죠? 아주 해본 선수입니다. 뒤로 갑니다. 아, 그 뒤로부터 갑니다. 뭐 주시대 그러니까. 이 뒤로 가는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언덕 올라가는 것도 뒤로 가. 아이고, 너네 됐어. 죄송하다, 이상했는데. 운동을 많이 했네. 바로 가거든요. 계속 이제 들어갑니다. 아, 날씨가 좀 차가운 관계에서 고정 출연하고 있는 우리 외가리도 말이죠.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저기서 카메라 한번 감시 들어갑니다. 없어졌습니다. 날씨 점점 차가워지고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한둘씩 나타나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 스태프들끼리 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것이 우리 운명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외가리 나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있죠. 외가리 나타나서 하는 건 없어요. 촬영이 협조할 뿐이지. 아, 날아갑니다. 힘찬 날개를 하죠. 아, 여러분 대단해요. 청둥오리 때죠, 청둥오리죠. 새벽 우리 3시 낮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청둥오리의 일가죠. 어, 저 한 마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림 좋아요. 이 청둥오리 6마리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전원주택 주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포획틀이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거죠. 옛날에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날아갑니다. 아, 이 날아갔다는 것은 혹시 너구리가 나타나서 다른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포획틀 그 주위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숲속을 천천히 한번 움직여봅시다. 실제 지금 또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누구 오른쪽 너구리 아니야. 쪽제비 같아. 쪽제비. 우리는 이제 너구리라고 생각했는데 갈색의 쪽제비다. 왜냐면 고양이 일리는 없거든요.
고양이는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쪽제비가 나타났다가 도망을 간 이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예, 아마 그 안에 있는 박제는 암컷 너구리 보고 아... 길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 쪽제비하고 너구리 암숙입니까? 먹이사슬이 진짜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새로 만든 그 전원주택이 실 입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동물들로부터 호기심 대상이고 쪽제비가 또 왔다 갔어요. 지금 현재 상당히 춥습니다. 저희가 스텝이 40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30명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각 위쪽에 있는 조개센터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각 위에 6분이 있었습니다만 5명이 도망을 가고 한 분이 지금 막았는데 저분이 뭐 교각에 뛰어내리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나 춥고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적인 또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또 작업하고 너구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너구리 잡다가 또 날 샜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다시 또 도전합니다.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처음 보는 전 스태프들의 얼굴이 말이죠. 노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도전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너구리? 아, 오늘도 역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밤을 새로 나왔는데 안 나타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는 스태프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희망을 좀 주세요. 제 생각엔 한 60% 이상. 자, 여러분 0%에서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3일째 밤을 새는 날입니다. 지금 스태프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아직까지 아... 오. 외가리가 나타났습니다. 던지 자, 여러분, 3일 동안 내리 외가리만 보겠습니다. 육지로 올라갑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먹이 냄새가 나서 가는 겁니까? 언날을 갔습니다. 육지 올라가서 언날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군요. 아, 입을 닦습니다. 3일째 되는 밤은 너구리의 밤이라기보다도 외가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구리인데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너구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제가 본 것 그리고 배운 것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려서 또 봤고 또 시골에서 보신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85년까지 봤습니다.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저희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전병원이와 기나긴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가 3일 동안 여러분께 보여줬던 동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류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철영과 황조롱.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조롱입니다. 말똥가리, 쪽제비 2초, 외가리 끝나는 모습, 매미 껍데기 3개, 죽은 거미 껍데기 하나, 국내 최초였죠? 지네쇼. 나방이 알도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영하 5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너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 지금 시각이 6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너구리를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형씨. 안녕하시죠? 네, 저희가 이런 2시간을 꼬박 밤을 세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너무 춥고 입이 굳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너구리를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날에 기 기울이지 않고 내일 또 나!
맛이 이거. 자, 다음 주에 겨울방학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특집에서는 반드시 너구리의 살아있는 모습, 제가 너구리를 직접 만드는 이런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이 떠난 세상에서는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21세기 도시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이규 보고서 오늘 보고 끝!